집은 비운 지가 오래됐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까요? 이곳에서 전원주택의 물건으로 나온 게 있다고 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임장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여기가 상촌 면이네요. 조그마한 소재지네요. 공회전입니다. 영동군 상촌면을 찾아왔는데요. 여기 임산리네요. 요 시내에서 소재지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전원 생활을 하신다든가 시골 생활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건이라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요 전방에 보이는 이 물건인데요. 이게 지금 요 주변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목재로 해가지고 지금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집은 비운 지가 오래됐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까요? 집은 아주 깨끗하네요. 깨끗하고 1층이고 위에 다락방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클리 분석을 해보면은 토지가 9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2평이네요. 제시외 건물이 하나 있고요. 상속 건물인 것 같습니다. 내분 앞으로 이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른이 유고가 되고 나서부터 이게 경매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안에는 지금 볼 수가 없고요. 지금 문은 뭐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고요. 이곳에서 지금 풍경은 이렇게 바라보면은 앞에 산이 높게 이렇게 있고 직선거리로 한 200m 앞이 상촌면이고요. 그 면에서 뭐 도보로 한 5분, 한 2, 3분이면 들어오겠네요. 앞에 여기에 좀 더 호두밭이 있고 토지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집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시골에서 전원생활 하실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요 지금 요게 제시외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제시외 건물이 3평인데요. 여기가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했던 것이었는 것 같아요. 보일러는 좀 하목 보일러, 저렇게 현장에서 보시면 하목 보일러인데 하목 보일러가 지금 많이 낡았네요. 지금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난방이 좀 하목 보일러하고 전적으로 하목 보일러로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뒤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테크는 방부목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있고, 요 정원수하고 앞에 이렇게 사철나무로 해서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이 정원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일러가 지금 하목 보일러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지금 보일러가 전적으로 하목 보일러만 사용을 했나요? 이거는 깼어. 또 뒤에 텃밭으로 이렇게 조금 가꾸시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는. 기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기름 보일러 겸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기름통이 있네요. 요 안쪽에 안쪽으로 기름 보일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목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가 겸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완전히 주거 지역이니까 크게 주변에 이런 거는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감정가가 9,263만 4,750원에 나왔네요. 그래서 1차 유찰이 돼가지고 80%대 7,400만 원대에 나와 있고요. 경매 2차 개시일은
2022년 1월 18일 오전 10시 영동지원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사건 번호와 모든 정보는 아래 자막으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는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축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무슨 가공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앞에서 봤을 때는 환경은 괜찮습니다. 이 앞에는 포도밭이 있고 옆에는 호두나무밭. 이쪽 안쪽이 운동 마을인 것 같은데요. 주변에 여기 보면 해모시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삼상총 감미약이. 주변에는 작은 이렇게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론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좌측 중앙에 있는 곳이 물건지네요. 이곳이 맨 소재지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텃세는 덜할 겁니다. 시골에 평화롭게 사시고 싶은 분은 조그만한 마을보다는 이런 곳에서 오히려 사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물건지 주변에 바로 상가 이렇게 강이 있는데요.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앞쪽에 보면은 요 오일장이 서는 곳인데요. 아주 조그만한 오일장인데 정겹더군요.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 보니까 상촌맨이 그렇게 적은 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모가 꽤 있는 그런 맨 소재지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크게 간섭받지 않고 이렇게 살기는 참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곳에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나 시청자분께서는 꼭 임장을 다녀오시고 또 물건 분석을 철저히 하신 다음에 입찰에 응해주시면 되겠네요. 지도로 경계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정사각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땅 모양은 나쁘지는 않네요. 드론 영상에서 본 경계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임장을 지금 나와봤는데요. 지금 전원주택 행태입니다. 대지 평수는 96평, 건축 면적은 22평, 제시외 건물은 3평 정도 되는 자그마한 그런 전원주택이네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입찰에 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